유튜브 러비다또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될 때마다 악평에 시달리고 있는 RTX 40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RTX 4060 Ti 8GB 모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RTX 4060 Ti는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될 모델은 조텍의 RTX 4060 Ti 트윈 엣지 모델입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TX 4070에서 일부 모델이 이런 식의 작은 사이즈의 패키징을 선보였었는데 이 모델도 패키징이 상당히 아담합니다. 패키징 사이즈를 보니까 제품 크기가 어떨지 대충 예상이 되네요. 이 조텍 그래픽카드에 항상 들어있는 이 녀석도 여기에 있네요. 네, 가이드 책자가 있고 접어서 세워놓을 수 있는 캐릭터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의 부속 파츠 같은 건 없고 바로 그래픽카드가 있네요.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드가 상당히 아담합니다. RTX 40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으로 내려올수록 제품이 점점 아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팬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측면을 보면 두께가 상당히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슬롯 두께로 RTX 40 시리즈에서는 처음 보는 두께인 것 같아요. 자, 측면에 조텍 게이밍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스펙트라 RGB 조명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RGB 조명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전원부는 8핀 싱글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메탈 백플레이트로 마감되어 있네요. 자, 제품 사이즈가 정말 작은데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과 비교를 해보면 이 크기의 차이가 좀 쉽게 확인되실 겁니다. 사이즈만큼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측정된 무게는 679g으로 나왔습니다. 2.2슬롯의 길이는 22.5cm 그리고 무게는 679g이니까 뭐 설치 환경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 성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일 테니까요. 자, 테스트 사용 및 시스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입니다. 타임스파의 경우 RTX 4060 Ti는 13,333점으로 RTX 3060 Ti보다 1,791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15%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TX 3070과는 253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타임스파의 스코어만 두고 본다면 엔비디아에서 공개했었던 성능 수치와 거의 동일한 차이를 3060 Ti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70에는 상당히 근접한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RTX 4070과는 4,506점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수치상 30%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임스파 익스트림입니다. 타임스파 익스트림의 경우는 RTX 4060 Ti는 6,173점으로 RTX 3060 Ti보다 527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 9%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해상도 테스트로 들어오면서 성능 차이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RTX 3070과는 582점으로 9%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TX 4070과는 2,385점의 큰 차이를 보여주며 거의 40%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RTX 4060 Ti가 33,057점을 기록했고 RTX 3060 Ti라든지 RTX 3070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3070과는 뭐 거의 동급 수준이고요. 3060 Ti와는 16% 정도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낮은 해상도에서의 테스트에서 조금 더 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TX 4070과 비교했을 때는 9,948점 차이를 보여주며 30%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도 4070과는 타임스파이와 동일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에서는 4060 Ti의 경우 7194점을 기록했습니다. 3060 Ti 대비 147점 차이로 거의 뭐 동급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4060 Ti에 밀렸던 3070은 1221점으로 차이를 벌리면서 16%의 성능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4070과는 2876점의 큰 차이를 보였고 거의 40%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3D마크 테스트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RTX 4070과의 성능 차이는 4K 해상도 기반의 테스트인 타임스파 익스트림과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에서 40%로 벌어졌고 QHD 및 Full HD 해상도 기준 테스트인 타임스파이와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30%의 차이를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3D마크 테스트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4060 Ti는 4070 대비 30에서 40%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주며 3070과는 10에서 15% 정도의 성능 차이, 그리고 3060 Ti와는 대략 15% 정도의 성능 차이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스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RTX 3060 Ti와 RTX 3070의 중간에 위치한 게 RTX 4060 T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문득 이 테스트 내용을 보면서 RTX 4070과의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TX 4070과의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비전입니다. RTX 4060Ti는 QHD 대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하지 않을 때 평균 57.6프레임을 기록했고요. RTX 4070은 평균 94.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DLSS 성능 프리셋을 사용할 경우 4060Ti는 평균 60.2프레임을 기록했지만 1% 로우에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4070은 평균 101.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임 기준으로 본다면 QHD에서는 RTX 4060Ti 대비 RTX 4070이 60%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HD 대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하지 않을 때 RTX 4060Ti는 평균 8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RTX 4070은 평균 126.7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DLSS 성능 프리셋을 사용할 경우 RTX 4060Ti는 평균 67.6프레임을 기록했고 RTX 4070은 112.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두 모델 모두 FHD 대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 사용 시 성능 저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DLSS가 FHD에서 힘이 좀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고 뭐 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모델 간 성능 차이는 FHD에서도 대략 60%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입니다. QHD 대상도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울트라 옵션을 세팅했을 때 RTX 4060Ti는 평균 93.3프레임을 기록했으며 RTX 4070은 128.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사용할 경우 RTX 4060Ti는 75.6프레임을 RTX 4070은 110.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QHD에서는 대략 38%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FHD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끌 경우 RTX 4060Ti는 평균 134.5프레임을 기록했으며 RTX 4070은 178.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예,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경우 RTX 4060Ti는 평균 109.5프레임, RTX 4070은 평균 14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FHD에서는 대략 33%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QHD 대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4060Ti는 평균 69.8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70의 경우 87.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할 경우 RTX 4060Ti는 평균 100.9프레임, 4070은 131.7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QHD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5%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고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할 경우 30%의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FHD에서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4060Ti는 평균 94프레임을 기록했고 4070은 135.9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할 경우 4060Ti는 140.6프레임을 기록했고 4070은 186.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FHD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40% 가까운 성능 차이가 발생하며 레이트레이싱과 DLSS3를 사용할 경우 32%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AAA급 게임의 풀옵션 기준으로 RTX 4060Ti는 QHD에서 대략 60프레임대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프레임은 100프레임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FHD에서는 DLSS3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해상도 대비 효율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4060Ti는 FHD에서도 144프레임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 타입을 한다면 더 높은 프레임을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뭐 높은 프레임을 목표로 했을 때 넉넉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RTX 4060Ti로 높은 프레임을 뽑는 건 어려울까요? 자,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꽤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DirectX 11 향상 모드의 경우 QHD 대상도 울트라 옵션에서는 평균 129.7프레임, 국민 옵션에서는 258.9프레임, FHD 대상도 울트라 옵션에서는 197.8프레임, 국민 옵션에서는 378.5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옵션 기준으로 본다면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넉넉한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자, 그럼 제품의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4060Ti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제조사 모델의 색깔에 가까울 텐데요. 테스트에 사용된 조텍 RTX 4060Ti 트윈 엣지 모델의 경우 실내 온도 24도 기준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2시간 넘게 진행했을 때 확인한 평균 온도는 63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팬 소음은 데시벨 표기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예 제가 녹음한 팬 소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이노럴 마이크를 사용해 녹음된 내용을 별도 보정 없이 들려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팬 소음은 상당히 정숙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주파음도 뭐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주파음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성능은 엔비디아에서 사전에 공개한 성능 자료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지션의 경우 RTX 3060Ti와 RTX 3070의 중간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TX 4060Ti는 뭔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해외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국내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델이 대략 60만원대에 판매된다고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애매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결국 가격이 문제란 얘기인데 4070을 떠올려보면 가격 대비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4060Ti가 60만원대의 가격에서 나온다면 조금 더 보태서 4070을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DLSS3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 중 뭐 채굴 버전이라든지 중고 제품에 대한 리스크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3070이라든지 3060Ti 중고 모델이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선택지가 많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4060Ti 라인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제품의 성능을 감안을 해볼 때 국내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제품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네. 엔비디아가 네, 4070을 밀어주려고 4060Ti로 밑밥을 까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장사를 잘한다고 봐야겠지. 어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